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대표님?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멋있었던 거는 제가 5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스틱 블랙을 했다는 거죠. 어떤 예언을 또 하셨었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5경기 시작하기 전에 관중들 앞에서 이제 회색한테 얘기했죠. 이 대진의 순서를 누가 짰을 것 같나? 마지막 경기 앞두고 제가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다섯 개의 경기 대진 순서 제가 짰습니다. 제가 짰다고 이제 공개를 했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걸 예상했다 이건가요? 이지 이지. 그 말은즉슨 홍일희 선수와 윤다운 선수는 질 거라고 예상했다는 겁니까? 질문이 발칙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와일드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해서 1번, 2번 타자로 넣었습니다. 만약에 승리를 가져오면 진짜 압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인 것이고, 설사 지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기는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타순이죠. 2대 0일 때 솔직히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쫄깃한 느낌? 이거 진짜 내가 예상한 대로 가나? 근데 역시는 역시나 역시군. 그 마지막 퍼즐을 화이트 베어가 맞추더군요. 화이트 베어 선수가 승려나셔서 감독님 벌떡 일어나셔서 세리머니 한거 봤습니다. 전율 아닙니까? 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렇게 좋아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스포츠 보면서. 오늘 한일전의 블랙컴백 무대 스케일이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진짜. 다 갈아넣었어요. 일단 규모가 기존 열던 넘버링 대회도 컸는데 그거의 두 배로 열어버렸고,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꽉 채웠죠. 꽉 채웠고, 그것만으로도 참 역사적인 기록이고 신화인데, 또 감사하게도 전국에 생중계가 가능한 CGV 상영관들이 다또 예매율이 터졌습니다. 그 CGV 현장 반응 보셨나요? 두 개인가 세개 봤거든요. 아니, 월드컵 때 아마 두대 때렸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한일 월드컵이 줬던 그 감동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하게 됐거든요. 제가 볼땐 블랙컴백과 딥 한일전 이것 때문에 수많은 10대들이 MMA에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제 트렌드는 바뀌는 거야. 다른 스포츠에서 MMA로. 이제 모든 걸 갈아 넣은 대였던 것만큼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로 영화 한 편을 써내려갔습니다. 요번 건 진짜 영화예요. 다 미스틱이었어. 저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했죠. 사이키 대표가 도발했을 때 기분 나빴지만 좋기도 했다고. 왜냐? 일본 본토로 쳐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줘서. 말했잖아요. 벌써 오늘부터 국대와 챔프 사이에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6월 대회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마침 현장에 유지수가 와버렸지 뭐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견제하던 두 세력이 붙더라고요 오늘. 근데 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국가대표도 자기들이 최강자라고 생각하고 챔피언들도 자기가 최강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벨트 걸고 한번 싸워야죠.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벨트를 가져갈 거고, 벨트 보유자들로 꾸려진 최정예 군단으로 저는 일본을 침공할 겁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이게 굉장히 무늬가 많아요. 이 자켓의 정체가 뭐냐? 어떤 컨셉이죠? 일일이 설명하면은 그 예술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열린 결말로 두겠습니다. 일본 순사란 말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앞으로의 블랙컴백 행보 어떻게 될까요? 명장은 자고로, 전쟁을 이끄는 능력도 훌륭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의 대처가 더 훌륭합니다. 지금 전쟁이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승리로 잘 마쳤지만, 저는 명장이 되고자 하고, 명장이기에 바로 다음 타겟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뭔지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또 블랙컴백 수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수준의 격을 높인 선수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블랙컴백이.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있던 우리 블랙컴백의 시즌 1 주인공들이나 시즌 2 주인공 선수분들의 입지는 괜찮은 건가요? Of course. 저는 기존 블랙컴뱃 선수들 있잖아요. 그들의 의지, 그리고 그들만의 살아남는 또 생존 방식을 프로듀션 1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개라고 봅니다. 시작과 끝. 시작을 잘해도 끝을 잘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시작을 못해도 끝을 잘하면 결실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시작을 잘했네요. 그럼 이제 끝을 잘 맺어보도록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못 먹었어요. 원래 넘버링 내일 때는 밥안 먹는 게 국룰 아닙니까? 밥좀 주세요. 블랙컴뱃 사자성어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거죠? 정시 출근, 무퇴근, 그리고 잠복근무가 아니라 공복근무. 제가 볼 때는 오늘 한번 찍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기 PD님이 지금 찍어줘봐요. 뭐, 몰골이? 죽기 직전인데요? 참 미안합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명장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음 전장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하고 또 안타깝게도 블랙컴뱃 무채색 필름 제작진은 지금 이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 야, 이제 시작했어. 파이팅! 편집해야 돼. 파이팅, 제가 아까 파이팅! 오늘 얘기한 게 다 나왔네.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시작도 안 했어. 파이팅! 큰일 났어 지금. 근데 참 이상하다 이거. 생중계를 이번에 최초로 하니까 뭔가 괜히 편집을 늦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러면 난리 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편집하러 가볼까요? 밥 먹고 하시죠. 뭐 먹을래요? 소고기요. 소고기집 안 열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시 반이야. 1시 반. 전 내일이라도 갈 겁니다. 좋습니다. 내일 가시죠. 예이. 블랙컴뱃 5 카레 노래. 이거는 다른 의미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5대 0, 4대 1로 이기는 게 압도적인 승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압도적인 승리는 완벽한 계획으로 예상한 대로 이기는 겁니다. 3대 2. 맨 처음에 두 번 지고 마지막에 세 번 이겨서 역전극. 압도적인 승리 아닙니까? 네, try. 출정하라.